언제 오는 거야? 운동복인데? 아, 놀러 갔나? 누군데? 아, 안녕하십니까, 형님. 뭐야? 누구야? 아, 안녕하세요. 진짜 그 뭐야? 아, 또 제대로 또 좀 민망하죠? 최고네. 어, 민망해. 아니, 왜 그렇게 웃으세요? 아, 저, 잠시만요. 아, 눈, 눈들 바를 모르겠네? 오, 좋아, 좋아. 좋아하시는 거잖아, 사이트. 좋아하지, 좋아하지. 혹시 이 두께가? 거기 운동선수들 사이에서 있다 보니까 제가 꼴찌잖아요. 지금 또 허벅지 이 두께가. 맞아. 발끈했어요, 이때. 더 두꺼워져요. 태범이가 또 대한민국 거의 1등 허벅지 아닙니까? 태범이한테 부탁을 했죠. 야. 아, 야. 아, 태범이. 와. 사이클 진짜 잘 타죠. 아, 태범이 자전거 많이 타는구나. 아니, 선수로도 했었고. 아, 진짜로? 못한 운동이 없는 태범이. 그래, 잘했다. 저희는 여기서 잠깐 멈춰서 자전거 세워놓고. 오케이. 형님, 이쪽, 이쪽. 준비 운동? 네, 준비 운동. 간단하게, 그냥. 또 형님, 담 걸리면 안 되시니까.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야, 비장하네. 그죠? 하체 운동. 아, 너무 몸을 잘 푸셔야 되니까, 또 형님. 또. 아, 그쪽으로. 근데 저 옆에서 저렇게 알려주면 좋지. 재밌고. 가서. 이렇게 돌리기. 아. 저번에 제가 그 알려드린 거 있잖아요. 하루 일과를 끝내고 나서 하체 운동 하면 좋아진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맞아. 샤워하고 나서. 솔직히. 하셨어요?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생각도 안 하고 있었지. 한 번도 안 하셨죠, 형님. 해야지. 해야죠.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줄자. 줄자. 출발하시기 전에 한 번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애프터, 비포 애프터.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과연 왼, 한 번 더. 왼쪽으로, 왼쪽으로. 저거, 저거 봐. 제 왼쪽으로 하는지 알아요? 왼발잡이거든. 조금이라도 늘리려고. 저번에 얼마였죠? 저번에 56. 56. 오! 제일 꼴등이었죠? 어어? 어어? 뭐야? 형, 더 줄었어요. 54. 줄었어. 54. 아니, 이렇게 빨리 줄은 거겠지? 54? 근데 사실 허벅지가 무조건 두껍다 그래서 좋은 건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네, 이게. 왜냐면 사람마다 체형이 다르고. 준수 앉아. 네, 운동선수들도 무조건 두꺼운 아, 사람이 있고. 굵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얇아도 그 안에 근력이 얼마나 그치. 좋은지가 근질이 좋아야죠, 근질이. 네, 근질이. 그러니까 그 차이가 근질은 잴 수 없나요? 근질은 가야 돼요. 네, 가야 돼요. 가야지. 예. 근질 한번 저 하러 가고 싶어요. 나중에 한번 가죠. 뭐 네. 근질 테스트. 저 할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뮤지컬 데스노트라는 걸 하는데 L 역할을 하고 있어요. L. 모든 뮤지컬 자세가 제 기본 자세가 이거고 이 상태로 노래를 합니다. 어떻게 아니 그게 완전 운동이지 그게. 이 자세를 스쿼트 자세로 하고 노래를 계속해요. 계속? 진짜로? 아~ 노래도 하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다시, 점프도 하고 점프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점프로? 아니, 올라갈 때 야 이렇게 여기서 오~ 이렇게 올라 이런 신들 이런 게 있어요. 와. 오~ 운동입니다 저희. 아 맞아 맞아. 어쨌든 결과는 54입니다. 네. 줄었어요. 줄었어요.